아, 오늘 형 사진도 찍으시네요. 먹고 싶을 것 같아서 또 나중에. 저희 무릎 연골 드셔보시면 특이한 향신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맞추기 하시라. 한번 맞춰보십시오. 질환. 안 먹어보고 맞췄어? 맞아요? 맞습니다. 야, 근데 냄새가 너무 나. 아니에요? 나 그냥 찍었어. 냄새가 너무 나. 가까이 나. 그냥 드셔보세요. 일단 그냥 드셔보시고 기본적으로 간이 돼 있는데 그냥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본연의 맛만 즐기시냐면 그냥 소금 살짝 찍어 드시고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김치 파우더. 맛있다. 분명 닭인데 양꼬치집 온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향이. 그리고 꼬독꼬독 그 무릎 연골 딱 그 꼬독꼬독한 식감도 좋고. 저 이런 식감, 꼬독꼬독한 거 좋아하거든요. 오돌뼈 이런 거. 맞아, 형들 빨리 날린다. 저는 원래 천천히 먹는 스타일인데. 나도 천천히 먹는 거야. 아, 진짜요? 나도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야. 저도요. 제가 빨리 먹는 스타일이군요. 맛있다. 저희 삼겹떡말이 준비해드렸는데 이 떡말이 안에 들어있는 떡 이게 키리모찌입니다. 그 짱구가 맨날 구워먹던 그 떡이죠. 요거 따뜻할 때 바로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보들보들해. 세 개 날렸냐 벌써? 응. 어? 벌써? 한 번 해. 진짜 잘 어울리는 거야, 떡이랑. 떡이 너무 부드러워요, 안에. 근데 파리향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파스타 네요. 아, 이거 파스타예요? 네, 드릴게요. 이건 무슨 파스타예요? 저희 오늘 미나리 파스타 준비해드릴 거예요. 봄이 미나리? 일찍 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미나리 요즘 시장에 엄청 좋더라고요. 향이 끝내줄 겁니다. 부산 스타일로 이제 잘 쓱까서 이렇게 드십니다. 쓱까서? 쓱까서. 아, 근데 진짜 드셔보세요. 와, 약간 이거 약간 바질? 예, 그런 바질도 많이 들어가요. 드셔보세요. 이게 또 이 집이 파스타 맛집이거든. 오늘은 우아하게 먹어야지. 파스타는 그때그때 바뀌어요? 네, 저희 시장 상황에 따라서 거의 일단 식사류는 거의 매번 파스타를 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예약하실 때부터 물어보시거든요. 오늘 파스타 나오냐. 그래서 파스타 종류별로 이제 시즌 따라서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와, 이건 연기가 많이 나나요? 저희 껍질 구울 때가 제일 연기가 많이 껍질이, 나요. 진짜 껍질이. 껍질이 기름 많이 떨어지니까. 와. 아니, 토마토 파스타인데 살짝 매콤하면서 토마토인데 미나리인데 매콤한데 특이해요. 아라비아타 같은데 갑자기 미나리가 있고. 일단 확실한 건데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파스타. 진짜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있네. 난생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 떡칠 준비해드립니다. 제 진짜 형 더 작아졌네. 제 떡칠. 형, 제가 제일 좋아하는 껍질입니다. 드셔보십시오. 이건 단품으로 제가 시켰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껍질. 바삭함. 오. 와, 좋다. 이렇게 바삭함이 있어야지. 아, 닭껍질은 사랑이죠. 아우, 야, 이 불에 그을린 냄새가 너무 좋다. 아. 이 숯불에 그을린 향이 너무 좋다. 와, 껍질! 아. 진짜 형 거 핸드폰 뭘로 사다 드려? 이 고로 아니에요? 아니면 오토폰? 어, 오토폰. 오토폰. 야, 이제 할 줄 아까 뭐라고 그랬지, 걔가? 아, 씨, 또 까먹었네. 뭐? 맞아. 와, 씨. 형, 폰뱅킹은 하시죠? 야, 장난해. 그런 건 다 해. 지엽이 오빠 계좌에서 나한테 천만 원만 입금해줘. 지엽이 오빠 계좌에서 나한테 천만 원만 입금해줘. 야, 임마, 그거 가만히 있어. 야, 왜. 형, 그건 안 돼요. 아, 그래? 아, 이거 막 켜져갖고. 야, 얼굴 좀 해야 돼. 아, 너무 좋아. 옛날 은행 가고 돈 붙이고 이랬는데 진짜 세상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계란을. 저희 코스의 마지막 계란구이 준비해드립니다. 이건 디저트 개념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우유는 안 들어가는 거죠? 네, 우유는 안 들어가요. 그냥 오직 계란만 들어가요? 계란에 가스오 육수를 내가지고 그 가스오 육수랑 그리고 설탕이랑 이제 미림. 아, 맛있다. 아, 오늘 계란 좀 맛있네. 안창이랑 골이 나오나요, 이게? 코스엔 안 나오죠. 없다, 없다. 어, 시켜야겠다. 안창 6, 골이 6. 어? 네. 닭 안창살입니다. 오. 그냥 드셔보세요. 이 깻잎향 때문에 오래 씹을 수록 고소한 게 계속 입에 맴돌 거예요. 아, 이게 씹는 맛이 진짜 있냐고. 닭꼬리살 준비해드렸습니다. 기름이 가장 많은 부위거든요, 꼬리살이. 닭기름 팍 퍼지실 거예요. 와! 네, 완전 제 스타일. 더 크거든요. 야, 왜 이렇게 부드럽지? 와, 기름때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가리비 또 두 개예요. 가리비 두 개? 네. 아, 아까 가리비. 아, 형, 제 것도 있어요. 아, 알아요! 일본에서 그 공항 가면 판매하는 거 있어요. 술안주로 뜯어먹는 그. 야. 똠양라면 하나. 똠양라면 하나. 두 개, 두 개 달래요. 똠양라면 두 개. 와, 토마토 라면 있네, 그냥. 야, 나. 아들은 나. 베이스는 똠양콩 베이스네, 약간. 똠양인데 완전 아주 살짝 똠양. 근데 매워요, 오빠. 오빠, 매울 거 힘들어. 수제 크림 치즈 크래커. 네. 한번 드셔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치즈가 기가 막혀요. 넌 왜 안 먹어? 아, 저 과자 별로 안 좋아해요. 다 안 좋아하는 거야? 과자는 잘 안 먹어요. 아, 저 진짜. 즐겨봐, 이 채널.